성경과 과학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한자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정확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어느 말씀이 변함이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말과 그 계획 그 모두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완전한 것이냐라고 따지고 오는 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글도 처음 만들었을 때 있던 글자가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처음 만들 때 있던 것이 사용한 지 500년쯤 사라진 글자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상자 속에 있는 쌍지엇하고 점만을 찍고 아 짱과 서로 시옷하고 점 찍을 샤, 몰, 싱, 존, 짜, 뭐 중국말 같이 읽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진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 알파벳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 글자가 변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구약 성경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글자의 변화도 없이 순서가 바뀌어진 것도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을 오늘 증명해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그 자체는 고유한 수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알렙 하게 되면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오늘 여기에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알렙, 베트, 기멜, 달렙, 헤, 와우, 자임, 헤트, 테트, 요트,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폐, 차트, 코프, 레쉬, 쉰 또는 신이라고 합니다. 타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 값은 고유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알파벳과 숫자 값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알레베게 되면 숫자 값이 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타우 하게 되면 숫자 값이 400입니다. 그 안에 있는 뭐 숫자 값을 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다른 시간에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리라 봅니다. 만일 알파벳이 자리 바꿈이 있다든지 사라진 글자가 있다든지 다른 것이 생겼다면 숫자 값이 모두 엉망이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히브리나 헬라어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리 바꿈이 없습니다. 숫자 값의 변동이 없습니다. 점 하나같이 붙은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또 다른 데가 붙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없던 글자가 후일에 삽입하여 생겨졌습니다. 모음으로 있던 V는 숫자 값이 5이었습니다. 숫자 값이 없는 U자를 삽입하고 이 V는 빠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V자를 대신하여 숫자 값이 없는 U를 삽입해 넣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놀라운 것이 오히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틴어는 정확 무오한 언어의 자격이 없습니다. 단이한끈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숫자 값의 변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틴어는 처음 만들 때 있던 글자 하나가 없어지고 새로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뭐가 변동이 된거 하니 666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Vicarius Filii Dei. 자, 여기서 비카리우스 할때 U자가 숫자 값이 5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글자를 다 숫자 값을 합하면 666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 V자 대신 U를 쓰고 V를 빼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 빨간 상자 속에 비카리우스의 처음의 이름은 비카리우스 V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바뀌어져서 V를 빼내고 U자 숫자 값이 없는 U를 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느냐? 661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만들어진 첫 글자가 지금까지 더하여지거나 빠진 것이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바뀌어 버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Vicarius Filii Dei. 이렇게 다 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666이 됩니다. 그래서 오자가 해당되는 위를 빼내버리고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다 숫자값이 없는 유를 씀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 아니? 661이 됩니다. 그래, 666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고 1.1 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누가 하였습니까? 오늘 그분을 찾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살인 강도자가 말하기를 내가 살인 강도요 라고 말은 한자 없습니다. 자기를 감추어 못된 일들을 하는 것을 감추어 버립니다. 결코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도 때로는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아, 이게 사탄의 장난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는 항상 닮은 꼴로 나타나서 진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마귀다 또는 우리가 마귀의 단체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자신들을 철저히 위장하여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공식 호칭으로 비카리우스 필립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자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되리자라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라틴어의 자모를 바꾼 그들입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숫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라틴어, 로마 교황의 호칭이 비카리우스 필리오 데이. 로마 숫자의 합이 바로 666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 그렇게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교황입니다. 이 칭호를 교황권의 공식적인 라틴어로 표기하면 V, I, C, A, R, I, U, S, F, I, L, L, I, D, E, R. 여기에서 U자가 사실상 숫자 값이 없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것이 어떤 것이냐? 라틴의 알파벳 중에 일부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바로 숫자 I, V, X, L, C, D, M이 됩니다. 그 값은 각각 I는 1, V는 5, X는 10, L은 50, D는 500, M은 1000입니다. 알파벳의 U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에 뭐가 숫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V자를 빼내고
숫자 값이 없는 유를 바꿔 넣었습니다. 그래서 666이 아니라 우리는 661이다. 이건 너희들이 말하는 그건 다르다. 666이 아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라틴어는 정확 무한 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그 숫자의 값도 변하지 않았고 알파벳의 위치도 변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숫자 값에 대한 강의는 생략합니다. 이미 다른 시간에 강의한 바가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다음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기록된 히브리어의 성경을 중점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히브리어가 없어진 알파벳이 있다든지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 있다든지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된 말씀이 모두 틀린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이 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빠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시편 119편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서 큰글 성경책입니다. 시편 119편의 첫 글자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글로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구분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6절까지 배트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24절까지 기멜로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25절에서 32절까지 달레스로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33절에서 40절까지 헤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41절에서 48절까지 와우로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는 49절에서 56절까지 자인으로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는 57절에서 64절까지 헤트로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는 65절에서 75절까지 테트로 시작합니다. 열 번째는 73절에서 80절까지 요트로 시작합니다. 11번째는 81절에서 88절까지 카프로 시작합니다. 12번째는 89절에서 96절까지 라멧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97절에서 104절까지 매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번째는 105절에서 112절까지 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번째는 113절에서 120절까지 사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번째는 121절에서 128절까지 아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번째는 129절에서 136절까지 페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번째는 137절에서 144절까지 차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번째는 145절에서 152절까지 코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번째는 153절에서 160절까지 레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번째는 161절에서 168절까지 신 또는 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번째는 169절에서 172절까지 타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알렙으로 시작한 알렙이라는 말을 첫그 문장의 첫말 첫머리에 알렙으로 시작하는 말로 여덟 절을 기록했다. 타우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다른 말을 한다면 한국말로 한다면은 제일 첫 기억으로 시작하는 가로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한 섹션씩 여덟 절씩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119편은 8절씩 한 단락을 이루는데 히브리 알파벳은 모두 22자가 됩니다. 그래서 8절로서 22개 알파벳이니까 곱하면 17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 히브리 알파벳 순서가 바뀌어진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뭐알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모두가 다 지그재그이 되어버립니다. 이 자체가 기록 자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편 9편과 1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과 10절은 역시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되는 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살 표시가 와서 보여주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알파벳 첫 글자가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해 왔습니다. 이곳에는 붉은 사각 안에 있는 글자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5편을 보면 알파벳 22자 모두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를 가지고 보니까 뭔가 글자 모양 생김을 이렇게 보시면 더욱 아시게 됩니다. 한글이니까 뭐 그랬거니 했는데 그 한글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알렙으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시죠. 히브리 글자를 보면서 보니까 전체는 읽을 수 없는 어려운 책입니다마는 글입니다마는 그러나 모양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봅니다. 여기에서 자인 글자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과 또 이것이 알파벳이 없어졌다는 것과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봅니다. 시편 37편 역시 알파벳의 22자 모두를 그대로 다 사용했습니다. 순서도 안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과 112편을 봅니다.
역시 히브리어 글자 22자를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빠진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 없습니다. 알파벳 22자, 그대로 순서대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45편을 봅니다. 이곳에서는 알파벳의 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역시 사용하지 않은 것과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그 자체가 없어진 것과는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 성경 119편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본 성경에서 밝혀진 것이 1절에서 8절까지 알렙으로 시작하였다. 한글에서 말씀을 드렸죠. 알렙은 알렙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문양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 가면서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내려왔지만, 히브리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 오른쪽 난입니다. 그게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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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렙. 그러면서 8절까지 알렙으로 시작된 글자가 한 달러씩 나눠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8절씩 한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알렙으로 시작되고 베트로 시작합니다. 기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전부 8절씩 한 단락 되어 있습니다. 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글자 특징적인 것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숨겨놓은 비밀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로 시작했습니다. 와우로 시작합니다. 자인으로 시작합니다. 해트로 시작합니다. 테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트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었던가? 말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숨겨져 있는 것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카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멧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맴으로 시작합니다. 눈으로 시작합니다. 사맥으로 시작합니다. 아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비밀, 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쉰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 타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알파벳가 한자만 위치가 달라진다든지 그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전반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알파벳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그것은 있지만은,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라든지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22자 이외에 더하여진 것도 없습니다. 점 하나도 그 위치에 꼭 있어야 그 위치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가 붙든다든지 또 불편하니까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한 자도 없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파벳의 순서도 변함이 없고, 지금까지 더해진 것도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 기록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범해 보이는 그 속에 놀라운 비밀들을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웃의 어떤 분이 평범해 보인다고 별 보잘것없는 것이 보인다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인물의 어떤 미남의 상도 아니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고 보통 이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무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의도적으로 히브리어에 숫자 값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변동이 없이 기록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분을 지금 이 시간 꼭 만나시고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정확무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글자에 헬라 글자에 숫자 값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변동이 없이 기록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분을 지금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